내가 대학생일 때 일입니다. 학교에서 돌아가는 길에 담배를 사려고 가판대에 다가가 발을 멈췄을 때였습니다. 한 7살 정도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제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이상한 아이라고 생각했지만 일단 안녕? 이렇게 대답해 줬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뭐기는 담배 사려고 하잖아. 묘한 질문을 해오는 그 아이에게 난 무심결에 쌀쌀맞은 태도로 대답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지갑을 꺼내 담배를 살 때까지 그 여자아이는 아, 좋은 날씨네요. 같이 계속해서 나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난 별 신경 쓰지 않고 적당히 대답하고 있었죠. 그런데 내가 그곳을 떠나려고 하자 그 아이는 어머니가 부르고 계세요. 같이 가주세요. 이렇게 말하며 내 손을 잡아당겼습니다. 난 거기서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죠. 나에게 무슨 볼일이 있다고? 난 어떻게든 피해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자아이는 내 쪽은 돌아보지도 않고 지금 계속 부르고 계세요. 이렇게 말하며 날 데려가려고 했습니다. 결국 나는 그 집념에 지쳐서 질질 끌려가듯 어린아이의 뒤에 붙어 따라갔습니다. 어쩌면 정말로 곤란한 일이 있는 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5분쯤 따라가니 조금 큰 놀이터에 도착했습니다. 그네와 정글짐, 등나무가 기둥을 휘감고 있는 벤치가 보입니다. 황혼이 가까운 탓인지 놀이터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자아이는 벤치 쪽으로 날 데리고 갔습니다. 그 공원의 벤치는 천장과 양옆에 등나무가 잔뜩 휘감겨 있습니다. 여자아이는 엄마, 데리고 왔어요. 이렇게 등나무 안쪽 벤치를 향해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에서는 등나무에 가려 안쪽에 벤치가 보이질 않습니다. 안에 누가 있는지 보고 싶었지만 내 손을 꽉 쥐고 있는 여자아이의 손을 뿌리치기 미안해서 그렇게 그냥 서 있었죠. 죄송합니다. 저희 딸이... 이러고 벤치 쪽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유별날 것 없는 보통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목소리를 들은 순간 내 온몸에는 소름이 끼치며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시라도 바삐 그곳에서 도망치고 싶어졌습니다. 그때 그 아이가 나 놀다가 올게. 이렇게 갑자기 말하더니 벤치 반대쪽으로 있는 정글짐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난 퍼뜩 제정신이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딸이... 또 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별 다를 것이 없는 목소리. 이번에는 소름이 끼치지 않았습니다. 아까는 기분 탓이었나? 난 마음을 단단히 먹고 등나무 안쪽 벤치가 보이는 곳으로 뛰쳐들어갔습니다. 뛰어들면서 확 벤치 쪽을 돌아봤습니다. 거기에는 조금 놀란 표정을 짓고 있는 여자가 앉아있는 것입니다. 어깨 정도 오는 머리카락에 30살이 약간 넘어 보이는 여자입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딸이... 그녀는 조금 망설이며 다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지? 평범한 사람이잖아.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 갑자기 부끄러워져서 난 아니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머리를 긁으며 대답했다.
그리고 나는 그 여자의 어머니와 가볍게 잡담을 나누었다. 날씨가 어떻다든지 요즘 학교는 어떻다든지 별다를 것이 없는 이야기였다. 여자의 어머니는 말수가 적은 편이었지만 다른 이와 다를 것 없이 평범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여자아이는 벤치의 바로 옆 내 등 뒤에 있는 정글짐에서 놀고 있었다. 쓸쓸 해도 저물고 있었다. 공원은 오렌지색으로 물든다. 그때 나는 문득 원래의 목적을 떠올렸다. 왜 내가 여기에 오게 된 것인지 말이다. 그래서 그때 저 그런데 저를 어째서 부르신 건가요? 라고 물었다. 그 순간 갑자기 여자의 어머니가 외쳤다. 아마 그 여자아이의 이름 같았다. 난 황급히 등 뒤의 정글짐을 되돌아보았다. 그러자 눈앞에서 무엇인가가 떨어지고 둔탁과 충격음과 무엇인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발 밑에서 나는 것이다. 천천히 발 밑으로 시선을 돌리자 그 여자아이, 치애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기묘하게 몸을 비틀고 쓰러져 있었다. 몸은 엎드려 있는데 얼굴은 하늘 쪽을 향해 있었다. 그리고 크게 뜬 눈은 움직이지 않았다. 오렌지색의 지면에 붉은 피가 천천히 퍼져나가는 것을 난 아연 실색하고 그저 지켜보고만 있었다. 경찰, 앰뷸런스, 전화, 여러 단어가 머릿속을 어지럽게 날아다녔지만 정작 몸은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때 여자아이가 움찔하고 움직이고 무슨 말을 중얼댔다. 아직 살아있다. 난 바로 달려들어 여자아이가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들으려고 했다. 엄마. 어머니를 찾는 것일까? 난 벤치를 돌아봤다. 그러나 그 아이의 어머니 모습은 그곳에 없었다. 그러고 보니 처음에 비명을 지른 후에 어머니는 이쪽으로 달려오지도 않았었다. 혹시 도움을 구하러 간 것일까? 가지마. 다시 여자아이가 중얼댔으므로 난 그쪽을 향했다. 괜찮다. 어머니가 도와줄 사람 찾으러 가셨어. 이렇게 말하며 여자아이를 달래줬던 기억이 난다. 그러나 그것은 헛된 위로일 뿐이었다. 그저 눈으로 보기만 해도 이미 그 아이의 목은 꺾여 있었다. 난 지금 이곳에 없는 그녀의 어머니에게 분노를 느꼈다. 여자아이는 아직 그렇게 중얼거리고 있었다. 어머니가 부르고 있다고? 난 문득 위쪽으로 시선을 돌려 정글짐을 우러러보았다. 거기에는 여자아이의 어머니가 매달려 있는 것이다. 탁한 눈, 잔뜩 빼물은 혀. 자세히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 그저 그것은 이미 죽은 사람의 얼굴이었다. 그리고 어머니의 삐뚤어진 턱이 꾸물거리며 움직였다. 죄송합니다. 우리 딸이. 그 다음 일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때 아마 기절했던 것 같다. 내가 정신을 차렸을 땐 한밤중 그 놀이터에서 쓰러져 있었다. 그리고 그 정글짐은 얼마 지나지 않아 그렇게 허물어졌다.